새해 결심으로 금연 계획 하신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습니다. 경기도에서 금연을 돕기 위해 폐암 무료 검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. 경기도청 신희연 기자입니다. 하루에 한 갑, 많으면 두 갑까지. 담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황강수 씨. 위암 초기로 큰 수술을 받고 금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을까 자신이 없습니다. 건강도 생각하고 몸 수술하는 관계로 의사 선생님 권고사항 또 가족들이 원하고 해서 혼자는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해서 지도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가 금연을 결심한 사람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.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CT와 엑스레이 촬영 등 폐암 검진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. 도내 45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에 다음 달까지 신청해서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해야 합니다. 보건소에서는 소변 검사와 일산화탄소 검사 등 정기적인 상담이 이루어집니다.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금연을 며칠 하지 못하고 흡연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폐암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도의 이번 제도가 금연 성공률을 높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지뉴스 플러스 신희연입니다.